얘기해주세요. 아, 저
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쯔유 씨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셨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제가 먼저 이 곡을 먼저 선택해서 나랑 같이 할 사람 얘기를 했어요. 예쁘다 해서 선택한 곡이었는데 이제 사랑이랑 다현 언니도 좋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. 사실 제가 이 두요이랑 같이 하게 된 진짜 이유가 쯔유 열정이 넘치더라고요.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속설을 쯔유 다 앞을 지나가는데 노래가 되게 이렇게 좋았었는데 계속 댄스포유를 부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지 언제까지 부르나 보자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열정이 넘치는 줄 알고 같이 해야겠다 하고 했나? 쯔유씨 그 방에서 들리는 노래 있잖아요. 뭐 하면서 어떻게 부른 거예요? 하나 둘셋 넷. 진짜로 그 스케줄 끝나고 그냥 바로 음악을 틀고 화장 지우면서 무대 보다가 뺏어! 다현씨 그러면 원래 어땠는데요? 원래는 어디가 좋죠? 러빙유 할게요. 알았어, 러빙유 할게요. 진짜
이 곡 너무 힘들게 정했는데 제가 오늘 거의 절반을 틀려가지고요.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잠을 일어나서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
수 없죠. 한번 외쳐볼까요, 여러분? 뭔지 아세요? 하나, 둘, 셋. 끝날 때까지 끝나게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지만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무대 함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원싸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.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.